자영업자,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오늘 자영업자,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, 소상공인의 7%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.5%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.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처럼 작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로 대환 한도도 2배 늘어납니다. 개인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, 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확대됩니다.